몇 시간 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루머로 힘들어한 탤런트 신여정이 죽고 싶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갑작스런 신효정의 죽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성접대 루머가 사실인지, 성접대 리스트가 실제 아닌지 명명백백 그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끝자리가 2407번 학생. 이 날씨 좋은 날 왜 개떡 같은 사이버 수사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리죠. 방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던 무선 정보를 해킹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수집당한 개인정보들은 주민번호 도용 등의 심각한 범죄에 사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이버 수사의 특성은 관할이 없다는 겁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예로 들어보죠.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지만 실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몸통과 머리는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실제 도박이 벌어지는 가상의 도박장인 서버는 일본에. 전화 상담 업무를 맡는 콜센터는 중국에. 가장 중요한 금전 거래 내역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홍콩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조직으로 퍼져 있는 도박 사이트를 검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체포하는 겁니다. 사이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체포 직전입니다. 범인들이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거나 본체 하드가 손상이 되면 모든 증거가 날아가 버리죠.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이야! 데이터가 자폭을 해? 자폭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나 봐요. 자폭 방지 프로그램은?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요. 4번 서버 날아갔어요. 2번 서버도 날아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끝났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아데스, 또 그놈이야. 이번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사이버 수사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디지털 증거를 놓쳤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이버 수사대가 하데스라는 해커에게 당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니, 제 눈앞에서 프로그램들이 막 자폭하는데 손을 쓸 수가 없더라니까요. 진짜 하데스는... 오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눈앞에서 증거를 놓쳐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하려고 작정했어? 이거 수사국뿐만 아니라 우리 외사국 얼굴에도 먹칠을 한 거야. 국장님,
저희도 최선을... 최선이란 말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걸로 저 모니터 안에 있는 그 하드스라는 놈! 놈 잡아드리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무실 안에 컴퓨터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뭐? 이거 안 보이십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는 디지털 증거 하나를 손수 날려버리셨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엔터키 하나 마우스 클릭 한 번에 변조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수사국에선 상관에 대한 예우 따윈 가르치지 않나 보지? 전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에 됐지 상관에게 예우나 지키려고 경찰 된 거 아닙니다. 김우현! 하데스가 경유한 방글라데시 서버 기록입니다. 하데스, 잡아야죠. 잡고 나서 징계를 내리건 옷을 벗기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네뿐만이 아니지. 사이버 수사 1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아, 왜 그걸 자네가 결정해? 수사국장은 나야. 선배님. 하데스 잡아온대잖아. 그럼 도박 사이트 증거도 복구될 거고. 안 그래? 김우현 팀장은 국제 공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놓치고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자네 선배. 자네도 팀원들 앞에서 수사국장에 대한 예우 좀 지켜줘. 자, 버틀에. 서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일들 하고 하데스 잡아야지. 어? 서버 분석 끝났습니다. 그동안 하데스가 이용한 IP 주소 내역들입니다. 서울 종로구 홍제동 산하병원, 강원도 강릉시 영림 주차장, 강남구 논현동 금호빌딩, 제주시 오등동 100번지. 해커들은 한번 사용한 경로를 또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사님. 증거분석실에서 개발한 역추적 장치입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뭐냐.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만약 하데스가 해킹을 할 때 이 서버들 중 하나를 거친다면 역추적해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데스 잡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하데스의 행적으로 봐서 그런 불법 사이트에 참여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경찰청 해킹 3회, 국회 해킹 5회, 청와대 해킹 4회.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하에 국가 중요 정보들을 인터넷에 공개했어.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그건 현실 세계도 저 모니터 안도 똑같아. 멈춰진 목소리 뒤바뀐 앞과뒤 공장난 시선이 멈춰선 그 자리 가면 쓴 거짓과 못 바뀐 진실을 돌이킬 수 없이 슬픔이 될 테지. 요, 숨이 막혀 가 왜 여길 어쩌다 왔는지 나 몰라. Why turn around 섣불리 잠들지 않아. 분노가 깨워서 든 눈 세상이 날 버리지 않아. 내가 태크지 않아 슬 이거 봐봐. 야, 벌써 봤어? 대박이야. 야, 신유정. 성적.
아이씨, 죽일 놈의 자식들. 이쁜 사람들이 왜 그래, 그거. 한 형사님도 신여정 좋아했어요? 뭐 유부남은 남자 아니야? 근데 강 박사님도 신여정 좋아했어요? 나도 남자야. 남자님들 가서 일 좀 하시죠. 일하잖아요. 신여정 명예훼손 때문에 보는 거야. 네. 시작됐어요. 뭐가? 하 됐어요. 잡았다. 잡았어요. 뭐야 이거. 사람을 잡아야 잡는 거지. IP 10.8.18.42. 예, 알겠습니다. 주소지 나왔어. 강남 도곡동 플래체 타워야. 예. 하겠습니다. 몇 호예요? 1101호예요. 101호 소유주 이름은 신효정입니다. 아데스가 해킹하던 IP의 주소지는 펠레체 타워 1101호 소유주 이름은 신효정이에요. 몇 시간 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루머로 힘들어한 탤런트 신효정이 죽고 싶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갑작스런 신효정의 죽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성접대 루머가 사실인지, 성접대 리스트가 실제 아닌지. 경찰대 얼장 유강미 경위님 맞으시죠? 역시 소문대로 미모가 대단하십니다. 그 범인들이 말이에요. 그 경위님 앞에만 가면 그냥 뭐 알아서들 수갑을 찬다면서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에이,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뭘. 아 근데 지금 뭐 찍으시는 거예요? 디지털 증거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겁니다. 누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특채! 이태균 형사입니다.
형사. 네가. 그런데요. 아 예. 여기 책임자는 누구예요? 언제쯤 오시죠? 아 예, 저희 도곡서 강력계 권혁주 반장님이신데요. 이제 곧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아 미친 소야. 누가 사건 현장에 개나 소나 들이라고 그랬어? 김 반장님. 어? 근데 누가 개고 누가 소예요? 아이고, 뭔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본청 사이버사대가 이런 데를 다 납치셨어 그래? 반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경찰대 얼짱 출신 유강미 경위십니다. 얼짱은 이씨. 경찰대 얼짱이 아니라 새만금 개또라이겠지. 범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순찰차에 친절하게 모시다가 범인한테 자기 수갑으로 체포당했어요 제가. 새만금 간척지를 밤 새도록 미친년처럼 돌아다니면서 뻘도 없는데 뻘짓을 했다고 제가. 그거 2년 전 얘기고요. 그 범인은 제가 제 손으로 다시 체포했습니다. 다시 체포하면 뭐해? 경찰 얼굴에 똥줄을 혼자 다 해놓고. 김호연 팀장 어딨어? 마우스질하다 손목이라 부러지신 거야. 맞춘 거야? 우리는 누구처럼 주먹이 없어지 않아서 그런 일 없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상부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신효정 사건은 저희가 조사하던 하데스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본청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신효정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면 넘기도록 하죠. 누구 마음대로? 상부에서 내린 지시입니다. 상부에서 내린 지시니까 디지털 증거는 넘기겠는데 그냥 꺼져. 우리가 본청에 알아서 넘길 테니까. 어? 디지털 증거는 전문가가 수집해야 됩니다. 키보드 하나 잘못 건드렸다 로고 기록 다 날아가는 거 모르십니까? 로고 기록?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딴 컴퓨터 기록 100개보다 중요한 게 지문 하나야. 알겠어? 권 반장님, 사람 못 믿으시죠? 이게 무슨 개소릴까? 저도 못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면 살거든요. 좋은 사람인 척, 점잖은 척, 누굴 좋아하면서 그러지 않은 척, 그러지 못한데 그런 척하면 살죠. 야 임마!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솔직해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컴퓨터입니다. 몰래 관심 있는 사람 미니홈피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상사 욕을 써놓기도 하고 점잖은 대학 교수가 연예인 비키니 하버지 몰래 구매하는 데가 바로 여기라고요. 네가 지금 나한테 설교하자는 거지 지금? 어? 설교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건 신효정이 죽기 전에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런 증거 날려버리고 싶지 않으면 저한테 넘기십시오. 이제 알아들으셨습니까? 개소리를. 이런 식으로 이게 한판 붙자는 거야 이게? 어? 이리 와 임마. 너 암마 이 새끼야. 이리 와. 그래. 휘발성 데이터 체크했어? 이리 와. 아직 체크 못했습니다. 이리 와봐. 아유 좀 놔 이거 좀. 아 나 진짜. 권혁주 반장 왜 사이버 수사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예전에 팀장님이 찾은 디지털 증거 때문에 용의자를 낮은 적이 있었대요. 무슨 생각하세요? 하데스답지 않잖아. 지금까지 하데스가 해킹했던 상대는 경찰이나 정부 같은 공공기관이었는데 왜 갑자기 여배우를 해킹한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안 하던 짓을 한 건지. 하데스 잡으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이용 사람 먼저 들어갈 테니까 마무리하고 뒤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아 그렇다니까요. 그거 보면 몰라요? 아, 팔 빠지겠네.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남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건 나쁜 짓 맞거든요. 네, 뭐 그건 그렇고. 그 신효정 사건 현장에서 나오시는 거죠? 어떻게 뭐 건지신 거 있으세요? 공식 브리핑 전까지는 아무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아, 누가 이딴 식으로 세워놓은 거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쪽 차예요? 아, 예. 일부러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 뭐 일부러 막아놓은 건 아니고 자리가 좁아서. 알았으니까 빼주세요. 아, 알았어요. 뭐 내가 빼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아이고 어깨야! 아 아까 너무 심하게 꺾어서 아 이게 들어지지가 않네? 에? 이게 들어지지가 않는데 아이고 어깨야! 아. 차키 주세요. 차키요? 야, 브라보. 에? 야, 이 경찰은 달라도 뭐가 좀 다르네요. 근데 어떻게 때리시려고? 그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무 말씀 드릴 수 없다고요. 신효정이 죽기 전에 트위터에 남긴 유서 말이에요. 문 닫습니다. 그 트위터 메시지 정말 신효정이가 작성한 걸까요? 아니란 얘기가 있던데. 그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요. 그런 특종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트루스토리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진정한 신문사로 거듭나고 막 후배 기자들도 들여놓고 번듯한 빌딩으로 이사도 가고. 너 저기 뭐야 그 특종 잡고 싶다면서. 그러려면 가서 이 진실을 밝히는 기사 같은 걸 써야 되지 않겠니? 아 기자를 쓰고 싶어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쓰죠. 혹시 저 지방대 나왔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승현아, 이 소설을 한번 써봐봐. 어? 그럼 그게 기사가 되는 거야. 소설. 기사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뭐야. 딴 데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하지. 맨날 여기 처박혀서 뭘 하는 거야? 뭐 하십니까? 뭐야 이거?
아스파 이거 그 유명한 신효정 노트북에 이게 어? 그 성접대 리스트가 다 들어있다는 그거 아니야? 어디 리스트만 있겠어요? 이건 신효정의 뇌나 다름없어요. 와 죽인다. 야 이거 사이버 수사대 들어온 보람 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아니 그냥 노트북 까서 보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일일이 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이버 수사대 들어온 지 한 달 되셨으면 이제 좀 아셔야죠. 뭘? 아니 원본으로 분석했다가 훼손시키면 어쩌려고요? 복사본을 떠서 분석을 해야 안전하죠. 다들 신효정 머릿속을 들여다볼까요? 바탕화면이 꽤나 깨끗하네요. 신효정, 성격이 깔끔했나 봐요. 웹브라우저, 워드 프로그램, 음악 재생 프로그램, 영상을 다운로드... 뭐 리스트 같은 거 없나, 리스트? 사건 당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최근 검색어는요? 최근 검색어는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뭘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들의 경우는 청산가리, 자살, 뭐 이런 게 나올 확률이 크죠. 성접대 루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나 보네. 온통 무슨 뭐 스트레스, 위염, 구토, 약구.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신효정이 죽기 전에 트위터에 남긴 유서 말이에요. 정말 신효정이가 작성한 걸까요?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유서로 남긴 트위터 메시지 한번 확인해보죠. 무슨 소리야? 신효정이 마지막에 남긴 트위터 메시지 그거 노트북으로 남긴 게 아니라고요. 확실해? 예. 노트북으로 트위터에 접속을 하긴 했지만 메시지를 남긴 흔적은 없어요. 스마트폰은? 확인해봤어? 일선서에 문의해봤는데 스마트폰은 고장이 나서 이틀 전에 수리 맡겼대요. 뭐?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럼 신효정이 남긴 유서 가짜라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트위터 계정 신효정 본인 거 맞고 계정이 해킹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노트북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유서를 올린 것 같은데 혹시 사건 현장에 다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없었습니까? 내가 알아볼 테니까 끊어. 여보세요. 권혁주 반장 분명히 무시할 거라고 했잖아요. 우선 트위터에 유서를 올린 기기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신효정이 트위터에 유서를 올린 게 노트북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기기였고 그 기기를 누군가 치웠다면 그건 자살 현장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유경희, 신효정이 유서 올릴 때 접속했던 IP 조회해봐. 예. 현장에 좀 다녀올게. 예, 지금 자살 경위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예. 그러시면 상황과 전화 부탁드립니다. 예, 독박사 동협반. 신효정이 죽은 건 마약 때문입니다. 효정이 걔를 내가 아는데 걔 죽인 범인을 내가 알아요. 예예. 예, 성함이랑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어, 반장님. 너 CCTV 기록, 출차 기록 확인 끝났어? 아, 아니요 그게. 너 지금 장난 전화 받아주느라고 못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곧 분석해서 결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효정 사건 현장에서 다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발견했어 못했어? 아니요 없었는데. 너 사건 현장 다시 가서 수색해봐. 예. 지금 야! 도곡서 강력반입니다. 신효정 사건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신효정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런 장난 전화 한 번만 더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확 쳐 넣어버릴 겁니다. 알았니?
좀 알아냈어? 신효정이 유서를 남겼을 때 접속한 IP를 조회해봤는데요. IP는 신효정 집 IP가 맞았어요. 그런데 신효정 노트북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신효정의 트위터에 유서가 올라온 건 11시 13분이었는데 그 시간에 신효정은 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메일? 예. 트위터를 올리면서 메일 작성을 동시에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선이야. 예? 신효정이 쓰던 인터넷 무선 공유기였어. 무선 공유기요? 잠깐만. 무선 공유기에 비밀번호 걸어놓지 않았어. 반경 50m 이내에선 누구나 이 인터넷 IP를 쓸 수 있어. 신효정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이 신효정 IP로 유서도 올릴 수 있었겠네요? 만약 다른 사람이 올렸다면 누군가 신효정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신효정 타살일 수도 있어. 아직 자살이라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추락자 몸싸움 흔적도 없다면서. 성접대 루머 때문에 힘들었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있고 죽기 전에 트위터 유서까지 남겼어. 이건 100% 자살이 확실해. 아직 유서를 작성 기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 기록 분석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신효정 성접대니 뭐니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 일단 여론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겁니까? 그런 압력 없었네. 2011년 5월 29일 발생한 탤런트 신효정양 사망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로 추정되며. 아니, 꼭 보셔야겠는데.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신효정이 살던 아파트는 연예인, 고위공무원, 그 재계 인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에서도 최고로 알아준 수상 복합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복도와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입구랑 내부 로비 주차장, 외부 출입로에 있는 CCTV 기록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이게 나왔습니다. 저기, 신효정이 살던 11층이에요. 만약 신효정이 타살이면 신효정 노트북을 해킹한 하데스가 유력한 용의자야. 접근 경로 알아봤어? 지금 이태균 형사가 알아보고 있어요. 최대한 서두르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알았어. 트위터에 남긴 뉴스 등을 볼 때 충동에 의한 자살로 잡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간의 소문이 돌고 있는 성접대 리스트는? 성접대 리스트 진위 여부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이 성접대와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을 감싸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경찰이 고위층을 비호한다는 설은
경찰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꺼버리고 했는데 키가 먹습니다. 잠깐만요. 해킹 당한 건가요? 예, 악성 코드예요. 뭐야 이거? 누가 온 거지? 확대한데? 신호등 맞아요? 자살이 아니라. 팀장님, 전광판에 나온 동영상 보셨어요? 하데스야. 예? 전광판 동영상 그거 하데스가 한 짓이라고. 해킹 경로 알아봐. 하데스. 이번엔 역추적 프로그램이 설치된 서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해킹 경로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기 사내 인터넷 막습니까? 아, 예. 전광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다시 전화할게. 이 건물 설계도 좀 찾아주세요. 예. 사내 인터넷망은 방화벽이 있어 외부에서는 해킹이 까다로워. 그럼 건물 내부에서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금 전 하데스는 사거리 근방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냈어. 무선 해킹 문자는 반경 50m 안에서만 보낼 수 있어. 그런데 사거리 남쪽 신호등 건너편 사람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어. 결국 하데스는 이 건물 안에 있어. 이쪽 사거리에 가까운 사무실 어딥니까? 이쪽에 위치한 사무실은 저기 대세미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엔 간부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총무실, 헬스장, 직원용 휴게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저기 어딥니까?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직원용 휴게실입니다. 어떻게 됐어? 담당자들은 온 거야? 도대체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권혁주 반장입니다. 알았으니까 설명해봐. 그래서 자살이라는 거야 타살이라는 거야? 타살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 전광판 동영상 때문인가? 아닙니다. 신여정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용의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데스. 경찰이다. 너만 무선을 이용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천천히 들어서. 용의자의 이름은 박기영, 나이 34세. 인터넷 신문사 트루스토리 대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중대 자퇴하긴 했지만 박기영은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우현 팀장의 동기. 그것도 같은 생활실을 썼던 룸메이트였습니다. 정의! 정의! 올바른 잘못은 대처하고 바른 것은 국가를 지키는 공명 정의하고 정명 불명한 경찰이 있다. 명예! 명예! 경찰관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선악과 시민을 분명히 결정하는 인격자다. 박기영, 너였어? 10년 만인가? 사이버 수사대 팀장. 할만해? 네가 하데스였어? 내가 하데스야. 네가 어떻게... 신효정 왜 죽였어? 내가 신효정을 죽여? 신효정을 해킹한 건 너였어! 신효정을 해킹해서 트위터에 가짜 유서를 올려 자살로 위정하고 살해한 거지. 내가 해킹한 건 맞는데 나는 아니야. 신효정을 죽인 진범은 따로 있어. 난 그 진범을 잡으려고 했을 뿐이고 내가 누군지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둘이 아는 사이 같았어. 근데 갑자기 말다툼을 하는 것 같더니 신현종을 창 밖으로 밀어버렸어.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 봤을 땐 이미 범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간 뒤였어. 신효정이 추락한 건 23시 15분. 그런데 5분여가 지난 23시 20분에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신효정이 살던 11층에서 엘리베이터로 도주하는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히 뒤쫓아갔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어. 이외 동 건물 주차장 CCTV와 출차 기록에서 확인된 용의자의 차량 번호로 이름, 나이, 집 주소가 확인됐고 현재 경찰 기동대가 용의자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내가 네 말을 왜 믿어야 돼? 경찰 조직에 오래 있었더니 너도 머리가 굳은 거야? 내가 신현종을 죽였다면 왜 그런 동영상을 전광판에 띄웠겠어? 네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넌 범법자야. 널 체포한다. 아니, 아직 아니야. 난 찾아야 될 게 있어. 찾아? 뭘? 일주일 전에 메일이 하나 왔어. 거액을 줄 테니 신효정 노트북에서 팬텀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아달라고 했어. 근데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내가 하데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내가 하데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 메일 계정을 해킹해서 들어온 거라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아니, 경찰도 날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누가 내 정체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지. 그래서 그 파일만 찾아내면 그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신효정 노트북을 나도 해킹을 해봤지만 나도 그 파일을 찾을 수 없었어. 믿을 수 없어. 신효정은 컴퓨터를 모르는 20대 초반의 여배우였어요. 그런 신효정이 어떻게 파일을 숨겼길래 못 찾았다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겠지? 아니,
신여정이 죽기 전엔 그 파일이 존재했었다는 걸 알았어. 신여정은 죽기 바로 직전에 트위터에 유서를 남겼던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어. 신효정의 트위터에 유서가 올라온 건 11시 13분이었는데 그 시간에 신효정은 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효정은 그 메일을 다 쓰지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신효정을 죽인 그놈이 그 메일을 삭제시켜버렸던 거야. 그 파일이 뭐라는 건데? 날 찾아낼 정도로 힘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지로 내몰만한 파일. 신효정. 뭘까? 성접대 리스트 라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그 파일만 찾아내면 누가 신효정을 죽였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일단 나랑 같이 가자. 가서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 너는 나를 안 믿는구나. 근데 나보고 경찰을 믿으라고? 기영아, 난 범법자가 아니야. 너하고 정의의 기준이 다를 뿐이지. 내 말 잘 기억해, 우연아. 진범은 세계 지도가 그려진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어. 경찰 대 동기였던 박기영이라고 아시죠? 누구? 박기영. 오늘 저녁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에서 숨진 신효정의 살해 장면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하데스라는 해커의 행방을 쫓는 한편 동영상 진위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과 함께 신효정이 성접대 리스트 때문에 살해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내가 신효정을 죽였다면 왜 그런 동영상을 전광판에 띄웠겠어? 신효정을 죽인 진범은 따로 있어. 난 그 진범을 잡으려고 했을 뿐이고. 팀장님! 진검을 분석실에서 연락 왔는데요. 하데스가 올린 전광판 동영상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답니다. 일단 동영상 자체에는 조작 현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효정은 타살당한 게 맞다는 거죠. 다시 돌려봐. 근데 여기 신효정이 일어서기 직전에 누군가 쳐다보죠? 신효정의 우측 유리창 봐봐요. 이 사람이 진범입니까? 해상도 좀 높일 수 없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에이, 누가 뭐 얼굴에 범인이라고 적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야,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셨습니까? 어? 박기현이 주로 쓰던 작업실이 있는데요. 자물쇠가 달려있네요. 비밀번호를 직원분도 모른답니다.
어디야? 저기. 비켜, 비켜. 해상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최고예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죠. 유리창에 찍힌 그림자를 최대한 선명하게 한 뒤 윤곽선을 연결해서 비교해봤어요. 야, 불 좀 켜봐. 유력한 용의자 박경의 중동증 사진 윤곽선과 100% 일치했습니다. 동기도 확실하네. 박경, 신여정 스토커였어. 신여정의 살해범은 박기영이에요. 일주일 전에 메일이 하나 왔어. 거액을 줄 테니 신여정 노트북에서 팬텀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아달라고 했어. 내 말 잘 기억해 우연아. 진범은 세계 지도가 그려진 시계를 차고 있었어. 이경희. 신여정 성접대 리스트 파일 다시 한번 찾아봐. 예? 그건 왜요? 하데스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 몇 년 동안 꼬리도 안 잡힐 정도로 치밀한 놈이었는데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낼 위험을 자초하면서 그런 동영상을 유출했을까? 스토커 중엔 과시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신여정을 이렇게 죽였다 과시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만약 동영상이 조작이면 다시 한번 찾아봐. 박경 보내서 아저씨는 고객이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박경이 회장님 파악했습니까? 박경이 어떻게 됐어? 그 박경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락해놨고요. 핸드폰 위치 추적도 통신사 연락해놨는데요. 지금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라서 추적이 불가능하답니다. 박경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직업 말로는 외부와 왕래도 없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도주 중에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신문사로 다시 돌아올 거야. 외국이건 어디건 도피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 현재 우리 애들 나가 있지? 예, 나가 있습니다. 잘 지켜보라고 전해. 어? 아, 그리고 박경화와 같이 일하는 그 여기자도. 알겠어?
뭐하세요 아까부터? 뭐 좀 찾고 있어요. 아, 혹시 두통약 있어요? 그런 거 안 키우는데. 그러게 좀 쉬어가면서 일해요. 그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무슨 뭐 스트레스, 위염, 구토, 약국. 임신 테스트기요? 뭐 가끔 사러 오죠. 그렇다고 그거 사러 온 여자들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한둘도 아니고. 그럼 혹시 신효정이 여기 왔다 간 적은 없나요? 신효정이요? 이번에 죽은 여배우요? 걔가 여기 왔다 갔대요? 아닙니다. 저 혹시 이런 모자랑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낀 여자 왔다 간 적 없나요? 신효정이 임신 중이었다고? 네. 신효정이 자살하던 그날 밤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왔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혼자 온 게 아니었대요. 워낙 고급 승용차라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다툰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신효정이 죽기 바로 전에 누군가와 같이 있었다는 거지.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둘이 다툰 게 사실이라면 그 남자도 또 다른 용의자예요. 알았어. 만약 시계를 찬 남자가 정말 있었다면 왜 박기영만 지키고 그 남자는 지키지 않은 걸까? 범인이 비상계단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면 빨리 뛰어 내려오면 2분 이내,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 4분. 그러나 그때 1층 비상문을 열고 로비에 내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만약 기영이를 피해 위층으로 올라가 위층 엘리베이터로 내려왔다면. 하지만 그때 위층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진범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 왜? 박경은 지키고 그 남자는 CCTV에 찍히지 않은 걸까?
진범은 신여정과 트위터 비밀번호까지 공유할 정도로 밀접했던 면식범. 성접대 관계에 있었던 사이 언제나 옆에 두고 만날 수 있는 미룰 장소.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히지 않은 이유. 잠깐만요. 거기! 아니, 박기 형이 미쳤다고 여길 기어들어와요? 손들어. 그렇게 예쁜 얼굴로 손을 들라고 누가 들겠어요?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 지금! 당신이 신효정 죽인 거야? 파일 찾았어. 만나자. 이번 사건 마무리죠. 그럴 수 없습니다. 명령이야, 이거! 당신 뭐야? 이 파일, 당신이 조작한 거지? 열어봤어? 성접대 리스트 파일이 아니었어. 왜? 대답해, 김우현! 팀장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김우현 팀장이 무전을 보냈다고? 아, 김우현! 어서! 여기 또 앉아. 어디 갔어요? 넌 그 파일 발견하지 말았어야 했어. 저 남자 누구예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